계신데 아무튼 거의 거의 다 돼 있어요 노래가. 제가 약간 그래요. 되게 좋아요. 저는 들어봤잖아요. 들어봤는데 되게 좋아요. 아 그 제가 듣자마자 그랬어요. 형한테 얘기했나? 우진이 그 매니저한테 현장 얘기인지. 아 이거는 가요계 핵폭풍이 한번 치겠다. 이거는 이 노래는 훈영이 형밖에 못한다. 정리 이거 정리 한번 하시는구나 진짜. 야 그 말라빠져갖고 춤추는 애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. 내가 다른 애들을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 저는 그렇거든요. 저는 G.O.D 때 노래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공연도 하겠죠. 근데 아 그런 거 넘는 음악들이 몇 개 준비돼 있어요. 와. 기대하는데 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올해 초에 들어와서도 그랬잖아요. 뭔가 저한테 이 해가 흐름이 오는 것 같다. 딱 생일 파티를 기점으로 삼성생 계속 인식해보겠습니다. 아 고마워요. 생일이 너무 좋았어요.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. 한가에 갔다 왔잖아요. 이게 완전 이제 하락세였죠. 아우 야 완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올해 초에 탁 하면서 아 되게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딱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 투어가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점들이 많아갖고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제가. 근데 아 올해 굉장히 좋은 일들만 있다가 이게 액땜인가 뭐 이럴 정도로 제대로 액땜하고 온 것 같아요. 오늘부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다시 일어나시고 오늘 꼭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저는 뭐 자주 나오니까요. 열심히 계세요. 갔다 올게요. 그래 우진아.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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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스러워요. 저보다 형인 줄 알더라고요. 아, 어떻게 질문들 뭐 마음에 드셨어요? 네.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질문? 네. 네. 뭐야? 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정해졌는데 사람들과 이제 또 의논도 해보고. 한 번만 네, 불러줘요. 네? 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. 제목 들으면 굉장히 쇼킹할. 이런 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. 우리 2AM 군들이 굉장히 좋아해요. 이 노래 굉장히 갖고 싶어요. 발라드 갖고 싶어요. 모르지롱. 나중에 들으면 알겠죠. 또 다른 거. 나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. 준비를 하는 대로. 왜냐면 제가 하도 20대 크게 뛰어서 정말로 준비 완벽하게 해서 나오려고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. 종이 있나요? 네, 저기 저도 되게 힘들어요. 이렇게 막 가요 프로그램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이래요. 그래서 이게 더 준비되고 또 예 정확하게 제대로 컨셉 잡아서 멋있게 나와야죠. 자 이번에 제가 또 소개할 게 있어요. 뭐랄까 제가 호영이가 올해 들어오면서 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신다고 많이 좋아해 주신다고 미스터손 TV라는 괜찮아요? 네! 미스터손 TV라는 게 생겼는데 오늘 지금 저를 이렇게 중계 잡아주는 요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분들도 다 거기 식구분들이에요. 제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. 멋지다! 저 손아영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고 싶다고. 그래서 제 뮤지컬도 보고 저를 같이 옆에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손아영이라는 사람을 많이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른다라는 되게 큰 감동을 받았더라고요. 지금 제 옆에 지금 별명이 껌이에요. 껌 하도 붙어다녀서 카메라 들고 하도 붙어다녀서 미국에서 붙은 별명이 껌인데 그 친구들 뭐 하는지부터 잠깐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.